상황골 상사리야. 이재민 씨, 네네. 요즘에 부쩍 가상현실 소리가 자주 들리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요, 너무들 그 가상현실 쪽으로 쏠리면 네. 실제 그 현실이랑 따로 국밥 모양 아닐까요? 그러게요. 만약에요, 운전자는 긴장하고 전방 주시하면서 운전을 하는데 네네. 옆 좌석에서는요, 가상현실 안경 쓰고 험한 산악 구간 달리는 체험을 하면서 그냥 오, 야, 야. 네, 그리고 뒷좌석에서는 아이들이 가상현실 체험한다 하면서 간다고 수상스키 타는 거 또 패러글라이딩 하는 거 보면서 와, 야, 야. 예, 예. 네. 결국에 운전자도 아유 뭐 나는 못하냐 이러면서 운전은 자동 운전으로 맡겨놓고 가상현실 안경 쓰고 비행기 타고 구름 위를 간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그렇게 되면은요 가상현실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 완전히 따로 노는 사이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요, 우리 집은 걱정 없습니다. 어, 그래요? 예, 아무리 좋은 가상현실 체험거리 나와도 끄떡없어요. 아니, 앞으로 달나라 체험 가상현실, 화성 체험 가상현실, 바닷속 체험 가상현실 막 쏟아질 텐데 걱정이 없다니요? 저는요, 차 타고 운전하면서 이거 합니다. 뭐요? 아무렴 그렇지 막혀도 괜찮어 가고 가고 가다 보면은 우리 방송국 나오겠지. 아, 김영아 씨는 운전하면서 소리를 하는군요. 네네. 저는요 방자 본부 듣고 나귀 안장 짓는다. 아, 차를 타면서 말을 타는 기분으로다요? 네네. 아이, 이거 역시 가상현실 아닌가요? 근데요, 우린 두 눈 뜨고도 소리로라도 가상현실 체험이 되더란 말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네네. 네네. 자, 여러분, 눈 뜨고 노래하고 말하는 이것도 가상현실일까요? 네네. 자, 이 시간 첫 곡 띄워드릴게요. 방자 신세 타령을 이주은의 소리와 그리고 빅토르 데미아노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합니다. 네, 방자 산세 타령입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방자 산세 타령 대목을 감상해 보셨는데요. 이주은의 소리와 빅토르 데미아노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네, 문자 참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우물정의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 상사디아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보성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광대랑 초라해랑 여보게 초라니 그 날 좀 도와주게. 아이고, 이 손이고 허리 보면서 그런 말을 해. 빈손에 개미허리가 무슨 뭐 장사를 보이나? 역은 전사를 보여?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 좀 가만히 좀 전해주고 오게. 이건 뭐고 저기 앉아서 책을 보는 사람은 누군데? 응, 실은 내 조카인데. 아니, 저놈이 대학 졸업을 안 하고 2년째네. 얼씨구, 취업 때문에 졸업을 미루고 스펙을 쌓겠다. 아 근데 왜? 명절 때 시골집 안 온 지도 꽤 됐거든. 직장 들어가면 가겠대요. 취업 성공하면은 졸업을 하겠단 말인가? 응. 아니 요새 졸업생들은 뭐 안 뽑아준다는 거야? 아니 글쎄 조카놈이 올해도 졸업 미루고 저러는데 가만 보니까 점심을 고구마로 때우지 뭔가. 아이고 고구마로 점심을 먹고 책을 봐? 어. 그 글씨가 고구마채로 그냥 뭉뚱뭉뚱 보이면 어쩌려고. 그러니 시골 그 부모인들 밥이 넘어가고 난들 속이 편하겠는가? 그러니 이거 좀 조용히 전해주라고 시골에서 온 택배라고 하면서. 무슨 상자인데 그래? 응, 고추장하고 김일세. 급하면 고추장이라도 비벼먹고 김이라도 싸먹으라고. 어? 어떻게 고구마로 점심을 때워? 아유 나원 참. 어디 잠깐 기다려봐. 응? 어이 학생 뭐? 아이 나 봄 아줌 아니고 시골에서 이걸 보내셨다네. 응? 응? 아 왜? 아이고 참네. 어이 죽어오라니까 왜 들고 나와? 아유 자네 조카 그냥 멋있더만. 응? 고추장을 보더니 고추, 당초, 맵
떠지만 취업보다 더 매울까. 에이 그럼 김이라도 그냥 받아두라고 하지 왜 들고 나와. 아, 이 김을 보면은 엄니 생각이 난다잖아. 졸업한 김에 직장 잡고 취업한 김에 장가도 가고야. 에휴, 엄니 생각에 편의점 삼각김밥도 못 먹는데 그냥 용돈이나 주어. 아야야야, 덩구가 그냥 졸업하고 덤벼봐. 아, 왜 나까지 피하냐, 왜? 네, 인생의 마침표가 아닌 새로운 출발인 졸업이 그 힘든 취업난으로 미뤄진다는 현실이 마음이 참 아프네요. 네. 예, 들어보신 소리는요, 박민희의 소리로 졸업 감상해 보셨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이 요즘의 청년들이요, 취업 때문이라고는 하지만은 대학을 졸업하는데 뭐 6년, 7년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정말 가슴 아픈 작금의 현실인데요. 오늘도 점심 한 끼 그 고구마로 때우면서 취업 준비 중인 그 청년들이죠. 맞아요. 매달 뭐 공부하랴, 아르바이트 하랴, 직장 알아보면서 쌓이는 그 생활비 대랴, 네, 고생이 말이 아니랍니다. 그래요. 취업 때문에 졸업을 미룬 그 청년들에게 그 봄날 반가운 소식은 역시 합격 소식이겠죠. 고전 속의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의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네, 오늘은 이견이 노래한 봄날 우레와 용의 노래입니다. 네, 봄날 천둥 소리를 옛사람들은 용이 꿈틀대는 걸로 노래했었죠. 네네, 동면에 들었던 뱀들도 잠을 깨고 나올 때로 봤고요. 네. 봄날 천둥 소리는 일어서라, 때가 왔다는 그 기운찬 신호음이기도 했던 겁니다. 네, 이견이 그 봄날 천둥 소리를 듣고서 용과 뱀이 깨어 일어나는 기상을 노래했다. 자, 그 작품을 남긴 이견은 고려말 인물이죠? 네네, 그 공민왕 9년 만주에서 홍건적이 침략했을 때요, 상장관으로 출전해서 적을 무찌르고 장렬하게 전사했던 순국선열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외침이 생겼을 때는 상장군으로 나갔던 이견이 안에서 일을 할 때는 지 밀직사사로 국정에 동참하기도 했었잖아요. 네네, 그 이견이 봄날 우레소리를 들으면서 용이 일어서는 기운을 느꼈더라는 노래인데요. 네. 자, 그럼 몇 구절 음미해볼까요? 네, 제가 낭송해봅니다. 봄 천둥 은은히 울리자 하늘이 새봄 기운 보냄을 알고 막힌 겨울 뚫고 일어서는 용의 신령함이요. 기다렸던 봄인지라 천둥과 번개의 힘을 빌어 동풍의 화기로움으로 우르릉 북소리 듣고 일어선다. 네네, 이견이 들었던 그 봄 천둥은 우리가 해마다 이맘때쯤 돌아오는 그 봄 기운으로 느낄 수 있는 소생과 그리고 떨쳐 일어나는 분발 기운이란 뜻이죠. 네, 여기에서의 용은 우리 시대 지도자들이나 각 분야를 이끌고 있는 인물로 봐도 무방하겠죠. 네네, 그 용들이 새봄 기운 받아 일어서는데 무사람들이라고 구경만 할 수 있겠습니까? 네네. 자자, 다시 고려말 이견의 봄 천둥과 용의 노래 들어볼까요? 돌아온 봄이 천둥과 번개로 힘을 내나니 동풍은 산들산들 봄볕은 훈훈할세. 매서운 북풍 꼬리 내리고 대지에 소생의 음료를 놓아 마침내 우르릉 만물을 울린다. 봄 천둥에 울린 하늘 땅, 용이여 어찌 잠들어 있을 선가. 네네, 우수경칩사이 지금 같은 때 느끼는 그 봄 기운을 이견은 봄 천둥 소리 들으며 일어서자, 용들이 잠을 깬다 외치고 있죠. 네네. 여기서 봄 천둥은 꼭 여름날 천둥 번개처럼 우르릉 꽝 하면서요, 사람을 놀래키는 그 소나기 천둥 소리가 아니라 은은하게 울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기운을 받고 그 때에 맞춰 용들이여 일어서라 노래한 이견의 노래에는 힘과 소망이 담겨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과연 그 용과 뱀들이 일어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새봄 기운 받아서 해야 할 일들, 이뤄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이견의 노래 다시 들어볼까요? 굽혔던 어둠을 봄볕으로 펼 때이다. 들리는가 봄 천둥 소리가. 시대를 구한 용천검으로 나설 때요. 멋지도다 밖으로 하늘을, 안으로 만물을 적실 은덕을 품어꾸려.
공명선생 삼고초려 풀 때이고 목숨 바친 충신들 슬프고 외롭지 않게 할 때이다. 네네. 역사를 거울로 삼는다면 영걸들이 이 봄 천둥에 깨어서 서로 떨쳐 일어나 시대를 구하고 은덕을 베풀 채비를 하란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봄 천둥은 이미 울렸는데 과연 용들은 깨어서 나온 걸까요? 자, 오늘 고전사랑방 봄 천둥과 용의 노래 자료는 인터넷 카페 상암골 상사디아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용이 하늘 위를 날고 세상이 그 용을 따른다. 예, 공명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네, 공명의 연주로 용이 하늘 위를 날고 세상이 그 용을 따른다. 그리고 사물놀이를 김덕수의 장구, 이광수의 북, 최종실의 징, 김용배의 꽹과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오늘 날씨가 조금 좀 쌀쌀하잖아요. 네, 꽃샘 추위가 대단한데 그렇죠. 예, 추위가 지나면 이제 봄이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이, 그러면요. 네. 이 꽃샘 속에는 언제든지 간에 봄이 들어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네. 봄 타령 띄울게요. 박양덕 외 여러분의 노래입니다. 체험열차 타실 분 체험열차 승객 여러분 여행 중 궁금하신가요? 저렴하고 맛있는 휴게실 이용해 주시고요. 아, 네. 지루하신가요? 자, 영상 칸으로 오시면 드라마, 영화 마음껏 보실 수 있습니다. 아, 특별히 잡상인 출입 금하니까요. 자, 그럼 편안한 여행 되시길 빌면서 자자자 여러분 이 물건이 무슨 물건일까요? 새학기 취하 가동을 두신 학부모님들의 허리를 쫙 펴드릴 신개념 첨단 소재로 만든 이 물건 한번들 보세요. 아이고 저 여보세요. 여기서 이러면 다음 역에서 쫓겨나요. 아이 차장님 일단 드러나 보고 쫓아나시라고요. 학부모한테 엄청 반가운 소식 전하겠다는데 드러나 보시라고요. 아니 소식이 아니라 물건이라면서요. 어? 그건 그 애들 책가방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혹시 저 초등학교에 들어갈 아이 있어요? 어? 어떻게 알았어요? 아유, 그러면 들어봐야 되겠네. 자, 여러분 이 책가방 보세요. 요즘 뭐 일본산이다 유명 상표 책가방 30만 원씩 하죠? 그중에요 애들한테 해로운 유해물질이 팍팍 그냥 뿜어대는 책가방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 30만원씩이나 응? 자자 이 책가방은요 단돈 7만원에 애들이 보고 그냥 달려든다니까요. 어디 아니 그 입소문 난 상표도 아닌데 아니 애들이 이걸 보고 우르르 달려든다고요? 아 뽀로로 그림까지 그려있잖아요. 비가 와도 한새 응? 가볍게는 새털 같고 책이고 간식 다 들어가 땀나도 냄새 안나 응? 자, 단돈 7만원에 아이들이 만세 부르는 뽀로롱 책가방 보세요. 아니, 뽀로로도 아니고 뽀로롱 책가방이라면 그러고 삐죽대면은 기가 죽을 텐데요. 아유, 정말? 이게 천연 소재에 비도 안 새고 가볍고 크고, 응? 봐요. 축구공처럼 그냥 퉁퉁 차고 깔고 앉아도 끄떡이 없는데 단돈 7만원. 30만원짜리 팡 차고 이거 사면은 23만원 적금 든대도, 응? 아이고 이 아저씨가 정말 안 만졌으면은 지갑을 창 열어야지 열차에서 쫓아내려고요. 아, 잠깐만요. 아 승객 여러분 취약 아동 두신 학부모 승객 여러분께 23만원 네 23만원 적금들 기회입니다. 자자 다시 보세요. 아이고 네네 가볍지 방수되지 크지 깔고 앉아도 괜찮고 어? 값도 싼 뽀로롱 책가방. 자 여러분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예예예예 책가방 사고 적금도 돌고 자 칙칙폭폭 삑삑! 네, 에스닉 팝그룹 락의 소리와 연주로 난감하네 띄워드렸습니다. 네, 취약아동을 둔 우리 저 학부모님들 걱정 많으시죠? 아, 그럼요. 애들 책가방 하나에 뭐 20만원, 30만원 한다고 그러는데 네. 이러면은 입학 전부터 부모님들 등골 휘죠. 글쎄 말입니다. 사랑하는 그 자녀가 하나밖에 없을 경우에는 그 좋은 것을 사주고 싶은 게 또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뭐 이게 무슨 일본 그 산 책가방에 놔돌면서 턱도 없이 비싼 가게에다가 또 유해 물질까지 섞인 그 책가방도 있다죠? 그러게요. 남들이 비싼 거 사주니까 우리 아이도 그냥 이러는데. 글쎄요. 아니 책가방에 공부해 주나요? 그렇죠. 글쎄 말입니다. 애가 공부하는 거지. 네네. 아이고 네네. 자 1부 끝곡으로 경기 작가 유상가 를 이춘희의 소리로 전해드리면서 상암골 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파란 춘성하고
산천경 개를 구경을 가세 죽자 기물이 져서
된다. 국악방송이 만든 디지털 국악기 교과서 우리 악기 토파보기. 그 토파보기가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가야금 피리 북에 이어 멋진 우리 악기 해금이 추가됐어요. 그리고 영어 버전에 이어 네 가지 악기 모두 중국어 버전도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 악기 세계화의 마중물 우리 악기 토파보기.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이 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디지털 우리 악기 교과서. 해금을 추가해서 더욱 풍성하게. 중국어를 추가해서 더욱 많은 세계인이 스스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한류 3.0 시대, 이제 우리 악기로 이어갑니다. 우리 악기 스마트 교과서, 우리 악기 토파보기.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국립국악원에서는 봄을 노래하는 국악무대를 선보입니다. 오는 3월 3일 오후 8시 풍류사랑방의 목요풍류 무대에는 국악원 세계예술단의 봄의 노래 공연이 펼쳐집니다. 정악단은 이날 가사 춘명곡과 봄비 같은 장단이 특징인 도드리, 봄의 따사로움을 담아낸 여명춘을 전합니다. 창작악단은 황병기 선생의 작품 춘서를 연주하고 이어 민속악단은 서용석류 해금산조 중 진양과 자진모리를 들려줍니다. 또 판소리 춘향가의 눈대목 나귀치레와 적성가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예매는 국립국악원 누리집 또는 전화 02-580-3300번으로 가능합니다.
충청남도 천안박물관은 시민을 대상으로 박물관 교실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천안박물관의 제15기 박물관 교실은 3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 매주 1회씩 총 10차례에 걸쳐 박물관 2층 강의실에서 진행됩니다. 개설 강좌는 우리 예절 알기, 생활 풍수, 전통 매듭, 맥간 공예 등 총 7개 강좌입니다. 오는 3월 15일부터 3월 17일 오후 6시까지 박물관 홈페이지 교육마당 게시판을 통해 선착순으로 참가 접수가 이뤄집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천안박물관 전화 041-521-2887번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기술연구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할 연구기관을 모집합니다. 공모하는 신규 지정 과제는 서비스 연구 개발, 문화 콘텐츠, 그리고 문화예술 3개 분야입니다. 세부적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특히 전통 짜맞춤 기술을 활용한 공간 구성 기술 개발 등이 전통 문화 가치를 창출하면서 국민의 문화 향유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선정된 기관에게는 과제 특성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연구 개발비를 지원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3월 15일까지 연구개발 정보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어린이와 어른 모두를 위한 창작 판소리 동화책이 나왔습니다. 전남 광주 스토리랩에서 우수 스토리로 선정돼 작품상을 수상한 코없는 벅수가 도서출판 문학대를 통해 출간됐습니다. 엄수경 동화작가가 쓰고 양준호 화가가 사파를 그린 이 책은 판소리 서술 양식을 차용해 읽는 재미와 듣는 재미가 더해진 창작 판소리 동화입니다. 우리나라 설화 중 돌로 만든 장승의 코를 깎아 다려 마셔 임신을 했다는 벅수 이야기를 모티브로 삼았고 창과 안일이로 풀어냅니다. 더불어 판소리 장단에 대한 설명과 그림이 수록돼 있어 판소리에 대한 이해를 도와줍니다. 경기도 화성시 문화재단이 봄을 알리는 국악공연을 선사합니다. 신춘 시리즈 첫 번째 세종 국악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봄에 피는 소리 공연이 오는 3월 5일 오후 5시 UNI 센터 화성 아트홀 무대에 오릅니다. 스타 소리꾼 남상일의 사회와 노래가 함께하는 이번 공연에는 안숙선 명창의 판소리 심청가 중 황성가는 대목,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사물놀이 협주곡 신모듬, 해금명인 강은일의 해금 협주곡 추상 등 신명과 해양 넘치는 무대가 펼쳐집니다. 티켓 예매는 화성아트홀 홈페이지를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국립남도국악원은 전문 연주단원이 지도하는 국악문화학교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2016년 전반기 국악문화학교는 다음 달 10일부터 6월 2일까지 국악원 연수관 등에서 열립니다. 가야금과 난타, 단가미 판소리, 대금, 사물놀이 등 국악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과목이 개설되며 교육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실시됩니다. 국악에 관심 있는 초등학생 이상의 청소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하고 오는 3월 2일까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부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 골상사디야 이정일 김영화의 풍자 익살 세상 이야기 아 좋네 소리고또 헐수 상암골 상사디야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제주시를 찾아보겠습니다. 이맘때 제주에서는 들불을 놓아서 소원을 빌었는데요. 네네. 제주 들불 축제가요. 3월 3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네, 들불을 피우고서 소원을 피워 올리고 춘삼월고 봄맞이 축제로 올리는 제주 들불 축제는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에서 3월 3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데요. 네, 올해는 더욱 다양한 변화를 시도해서 돌불 축제를 보러 온 관광객들에게 넉넉한 볼거리를 제공한다죠. 네네. 네, 그리고요. 방문객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고요. 네, 특히 올해는 특별히 그 초대형 지구 모양의 달집을 설치했고요. 네. 새별오름 주변에 모두 그 43개의 달집을 설치해서 불의 향연을 펼칠 거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름이 8m나 되는 지구 모형의 달집이 훨훨 타오를 때 소망을 빌어 올리면서 그 장관을 함께 구경하는 시간도 각별한 추억이 될 겁니다. 아, 그럼요. 들뿌라 내 소원을 들어줘. 이런 구호를 내걸고서 동참하게 될 방문객들은 그 새별오름 정상에 설치된 그 화산 분출쇼도 같이 볼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요. 해외 관광객들도 각각 자기 나라별로 소원을 빌 수 있도록 전 세계에서 통하는 하트 모양의 표시로 지구촌 가족 모두에게 새 봄과 새 불을 놓는 뜻을 전하게 될 거고요. 네네. 제주 들판에 불을 놓은 후에 들불 메아리 음악 공연으로 공연을 보면서요. 차근차근 돌아갈 수 있도록 시간차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다니까 그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지요. 그렇습니다. 이 제주 들불 축제 기간 중에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셔틀버스를 수시로 운행하고요. 네네. 대중교통으로도 접근하기에 편리하게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혹여 있을지 모를 화재에 대비한 준비도 철저히 했고요. 네. 올해 제주 들불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과 함께 또 연인들과 함께 보고 먹고 즐기는 68개의 다양한 체험거리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자, 제주의 소식 하나 더 간추려 드릴게요. 제주 서귀포시는 해녀들이 고령화가 되면서 조업 중에 사고가 일어나는 일이 늘어나가지고 해녀 정년제를 검토하고 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그 조업 중에 사망하는 해녀들이 늘어나고 있어서요. 네. 서귀포시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정한 나이가 넘을 경우 조업을 금지하겠다는 뜻인데요. 그렇죠. 이 해녀 정년제로 조업에 나서지 못하는 해녀들의 생업을 지원해줄 대안으로 연금제를 도입하고요. 네네. 육상에서 일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현재 등록된 제주 해녀는 1896명이고요. 네. 80대 이상이 198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고령자나 심장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조업하는 걸 제한해야겠죠. 아, 그럼요. 네. 네. 대신에 생업을 지원해줘야 할 거고요. 물론이죠. 자, 오늘 고향 소식은요. 제주 들불 축제와 해녀 정년제 소식을 간추려 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다월 소리의 노래와 연주로 순비 소리 띄워드립니다. 네, 다올소리의 노래와 연주로 순비소리 전해드렸는데요. 휘 했잖아요. 이 순비소리는 해녀들이 물질을 할 때 깊은 바닷속에서 해산물을 캐다가 숨이 턱까지 차오르면은 물 밖으로 나오면서 내뿜는 휘파람 소리라고 그래요. 아, 그렇군요. 네. 네네. 네. 오늘 고향 소식에서 이 제주 들불 축제와 해녀 정년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한 곡 더 이어보도록 할게요. 경기 도리 국악단의 연주입니다. 판놀이 함께합니다. 옛 이야기 엮어보는 상앙골 풍류극장. 오늘은 요월정 귀인 얘기 가운데 맹이의 소원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아픈 과거와 꿈꾸는 장래 얘기 만나보실까요? 벼슬길이 막힌 선비 구다리 요월정에서 귀인을 만난다는 말을 듣고 마침내 맹이란 여인을 만나서 부친께 고하게 됐는데 그때여 구다리 부친은 핑! 아니 아니 어디서 여자를 데려와 이런 집구석에 아, 니놈이 쌀한 톨이라도 빌어올 재간은 있고? 아니, 어째서 말을 못하느냐? 에이거 야원, 초가집에 삭발하게 생긴 마누라도 있고 쫄쫄 굶는 그 자식도 있는 놈이 어디서 남봉질이야? 아니, 그래놓고 요월정에서 귀인을 만난다는 소리 듣고 뭐가 어째? 아, 저, 제 탓입니다. 제가 달려들어서 사람 살려달라 사정했고 쫓기는 몸을 구해줘서 이 사람 덕에 살았구나 싶어
오갈 데 없는 몸 의탁하고 서로 사람 구실 해보자는 뜻으로 따라왔습니다. 아니야, 그래. 네가 보니까 모두가 다 사람 구실 못하고 있지? 그 애비란 자는 큰 기침이나 킁킁하고 그 아들놈은 어디다 얼굴 한번 내밀 수도 없고. 이대로 가라시면은 떠나면은 그만입니다. 그래서 어르신은 꾸지란 말 기운도 떨어지고 이 사람은 친척, 친구들한테 손이나 내밀 것이고요. 이런 이런 말로야 우선 무슨 말인들 못하겠느냐. 당장 들어가 비집고 잘 곳도 없는 집구석인데. 방 두 칸집은 있습니다. 이댁 신세는 지지 않을 겁니다. 뭐야? 아니 그럼 딴 데다 벌써 살림집을 냈더란 말이냐? 제가 마련했습니다. 살림이랄 것도 없이요. 아니 그래서 두 집 살림하면서 아이도 낳고 사내도 잡겠다. 아이는 낳지 않습니다. 집에 살림할 짬도 없고요. 아니 그럼 그 무엇을 하겠다는 소리냐? 청나라 상인들을 압니다. 장사를 한다? 아니 내 자식이 장사 수완이라고는 눈꽃만치도 없는데. 급한 지경에 구해준 덕을 입었으니 베개 하나라도 갚자는 겁니다. 이거야 원. 아이 욕심도 없고 살림 욕심도 없는데 장사 욕심은 있다. 그 빈손바닥 아들놈 그 어디다 쓰려고? 장사가 사 좋은 거여 사라고 이런 것보다는 이 이부자리는 꿈도 길몽을 꾸지요. 이러면은 다르기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돈이 약간 생겼다 치자. 저놈이 장사하느라 벼슬길이 영영 멀어질 것인데. 돈이 가면은 사람이 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부르게 하고 가서 친척처럼 형님 동생처럼 되면은 자리가 어서 오라 부를 날이 왜 없겠습니까? 뭐 자리가 사람을 부른다? 예. 아이고 자 그래 그 어찌어찌해서 만에 하나 그렇게 했다 치자. 너는 왜? 너도 원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냐? 예 있습니다. 애시당초 이 몸을 청나라에 팔아넘긴 사람. 죽어도 조선 땅에서 죽겠다 도망쳐서 한 사내를 의지했더니만은 매질을 하고 죽게 구박한 사람 갚아줄 게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그 말이 그리도 매웠구나. 예 구달아 술 가져오내라. 그 합 한 주 대신에 따를 것이니라. 자자자자자 바꿔라. 아버님. 에이 그 못난 애비 밑에 기운 한번 못 펴고 주저앉는가 했더니 그래도 이렇게 야무지고 매운 사람을 데려왔구나. 아무려면 속정까지 없겠습니까? 아버님, 이리 받아주시니 기운 한번 차려보겠습니다. 저도 성신껏 힘을 쓸 겁니다. 그래. 어디 그럼 네 솜씨 한번 보자. 아하, 그 이웃에 부잣집 강씨가 있다. 그동안 우리 집 달글 이리저리 훔쳐갔고 손바닥만한 우리 채소마 채소도 막 훔쳐간 작자다. 아니 그걸 어찌 그냥 두셨습니까? 뭐냐 말 한번 잘했다. 우리 동네에서 그 인간 당해낼 사람이 없어. 그만큼 살면서 끝도 없이 훔쳐가. 그 훔치는 손목을 그냥 콱 움켜잡아야 할 건데 귀신같이 뺏어가. 아, 어떠냐? 그런 일이라면 제가 한번 나서보겠습니다. 강신의 달군 뭘 먹이는지 아십니까? 아 보리를 막 뿌려주지. 하면은 우리 달개개는 팥을 먹이십시오. 제가 되겠습니다. 허! 팥을 먹이라 했더냐? 팥을? 네, 판소리 수군가 중에서 길짐승 상좌 다툼 때 먹을 박동진의 소리 주봉신의 북장단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상암골 풍류극장 요월정 귀인 얘기 가운데 맹이의 소원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네. 마침내 괴팍한 그 구달의 부친이 맹이를 받아들였죠. 그러면서 맹이 수완을 보려고 일을 맡겼잖아요. 네네. 이웃의 부잣집 사람이 달걀 훔쳐간다. 네. 채소도 훔쳐간다. 그걸 해결할 수 있겠느냐. 네. 그 강부자댁이 닭에게 보리를 먹인다. 소리에 그 거침없이 우리 닭은 팥을 먹이십시오. 하죠. 예. 자, 맹이가 어찌 하는지 여러분 내일 편 기대해 주세요. 월요일에 마련한 우리 음악 감상실 소리길 가락길. 오늘은요 남도 민요 동백타령을 들으면서 나서볼까요? 네네. 남으로 오는 봄 기운이 매화를 피우고 붉은 동백꽃을 피우고 있을 때입니다. 예, 남도 민요 동백타령 소리가 친근하게 다가오는 때잖아요. 그렇죠. 가생
가세 동백꽃을 따러 가세. 얼씨구, 네. 오롱조롱 동백을 따다 기름을 짜서 불을 밝혀놓고 큰애기 시집갈 혼수 만드네. 살기 좋은 내 고장일세. 15야 둥근 달이 온 천하에 비쳤을 때 우리 꽃잎은 수줍다고 얼굴을 돌리네 고개를 숙이네. 빨간 동백 따다가는 님 계신 방에 꽂아주고 하얀 동백을 따다가는 부모님 방에 꽂아주세. 네네. 빨간 동백과 하얀 동백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전에는 동백이 충청도 지역까지는 있었다는데 네네. 요즘은 기후가 달라져서요. 동백나무도 조금 더 올라오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청양지방 민요에는 동백꽃 필 무렵이 봄처녀가 설레는 때다라는 가사가 있더라고요. 네네. 아주까리 동백아 여지 마라. 산골의 큰애기 떼난봉 난다. 네. 강원도 아리랑에도 비슷한 가사가 있죠. 열나는 콩팥은 왜 아니 열고 아주까리 동백은 왜 여는가. 네네. 네. 예전 여인들의 화장품으로도 쓰였던 동백기름. 머리 단장 때 이 동백기름을 썼잖아요. 네네. 그렇죠. 밤을 밝히는 호롱불 기름으로 썼던 동백. 그렇죠. 예전엔 산다나무, 그러니까 산다란 별명을 가지고 있었고요. 네. 또 여성들이 본 동백과 선비들이 본 그 동백은 약간의 차이가 있기도 했거든요. 여성들이 본 동백은요, 신춘에 수줍은 설렘 같은 분위기도 있고요. 네네. 총각들이 동백꽃만 따지 말고 처녀들 마음 다 살짝 좀 따줬으면 하는 기다림 같은 것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남도 동백타령 구절에 있잖아요. 예. 네. 자, 근데 이 남성 쪽과의 차이라면 어떤 걸까요? 네, 그러니까 옛 선비들은 동백에게도 그 송백의 절개가 있다. 네, 우선 사계절 잎이 푸른색으로 그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한겨울에도 꽃을 피더라. 예, 네. 그런 의지는 남도 동백 타령에도 나옵니다. 동백꽃은 의지 굳어 사철을 피네. 네네, 물론 동백 타령 중중머리 대목에 이런 구절도 나오죠. 동백꽃은 의지가 굳어 죽지도 않고 사철을 피네. 그렇습니다. 이 동백타령에는 의지와 절개에 대한 뜻이 나오고 있죠. 네네. 자, 그러면은 이 선비들이 본 동백과 여성들이 본 동백의 차이라면은 글쎄 있을 게 뭘까요? 네, 그러니까 보통 붉고 이쁘게 피는 꽃들에게 있는 그 교태스러움이 네. 동백에게는 없다. 그러니까 옛사람들은 이 부분을 동백이 담고 있는 고운 품성으로 봤던 겁니다. 아, 네. 보통 붉은 꽃에서 보이는 교태스러움이 이 동백에게는 없다. 네. 네. 이걸 남성들이 알아주었더라는 말이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자, 봄처녀의 수줍은 설레임과 한겨울에 피는 송백의 절개를 지닌 동백타령. 자, 그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남도민요 동백타령을 안향년 오정숙 남해성의 소리로 여러분하고 함께 들어봅니다. 네, 동백꽃이 흐드러지게 핀 것 같죠? 흥겹고 네. 신명납니다. 네. 남도민요 동백타령을 안향년 오정숙 남해성의 소리로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연주곡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공철류 가야금 산조 중에 휘모리를 김청만의 장구 그리고 강정숙의 가야금 연주로 이어봅니다. 억수나 역순아, 아이 그냥 아무한 말고 따라오란 말이여. 아니 글씨, 봄골은 뭐더러 가는디? 뭣담시 봄골로 가는 줄이나 알으여가제. 아니 거시기 말이여, 야오야가 온다고 했단 말이여. 와마, 야오야라면은 그 금실 좋은 부분 말이여. 응. 안 봐, 응? 못 봐. 야오야 그 사람들, 나 빈정상해서 안 볼라요. 어메, 아니 무엇이 틀어져서 그러는겨? 수목원 쪽 그 컨테이너 소리방에 온다는디. 아 간만에 그 소리방에 가서 말이오 장구도 한번 잡아보고 얼마나 좋아. 아 좋기는 그쪽에다가 컨테이너 두 개 싸놓고 소리방 맹근 것도 샘나지만은 뭔 부부가 그러고 금실이 좋다요. 이? 시상에 남편 부를 때 거시기 아빠 요렇게 부르는 것도 아이고. 이? 이? 응. 야호야. 보기 좋기만 하냐. 네. 부부로 살라면 말이여 저 정도는 돼야 쓰겄다. 와마 보기 좋기만 하더만 니는 뭐가 틀어져서 그러는겨? 겉에서 보면은 컨테이너인데 속에 들어가면은 시상에 입이 그냥 쫙 벌어지게 해놓고 응? 그냥 바람이나 쐬고 차 한잔 마시고 가면은 또 몰라.
거기서 어째서 또 소리를 하고 근다요? 아야야야, 그래도 우덜 동네 그 숲속이다 소리방 맹글고 채소밭도 가끔서 가끔 찾아오니까 좋은 일 아니오? 아, 얼굴 한번 보자고 이었은께 잠깐 들렸다 오잔 말이오. 아이 거시기 쌀이고 고추도 팔아줬잖요. 어, 근께 복천이 삼촌이라 가란 말이오. 오늘도 그 사모님인가 아줌씨가 남편한테 응? 야호야 부르는 소리 들으라고? 에땀에 참말로 시샘을 해도 아이 샘을 내고 질투하면 지는 것이오. 마참 샘이고 질투고 문제가 아니고 어디서 배웠는지 판소리를 나보다 더 잘하려고 한단께. 접대 와서는 말이오 응? 클까보다. 예, 그려 그려 그 대목은 잘 호두구만. 네. 근데 오늘은 말이오 억수이 네가 코를 그냥 팍 눌러줘야지. 내 코가 벌써 주저앉았단께. 아 누구 코를 누르라고 그려. 아 맞다, 그래도 장국가락은 우덜한테 안 되지. 덩덩궁닥궁 궁닥궁닥궁 덩덩궁닥궁. 아 가서 손 좀 풀고 오잔 말이오. 손? 예, 그래 그래 그래. 암만 그 신사장 부부 장군은 아직 나한테는 안 되지. 아무 쟁기쟁이 쟁자루자루자쟁이 자쟁이정 꽁꽁 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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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야, 왔는겨? 왔냐고? 네, 김일륜의 노래로 가시벗이 사랑 전해드렸는데요. 가시벗이 굉장히 예쁜 말 아니에요? 그러죠. 네, 네. 부부를 아주 정답게 이루는 말이죠. 네, 오랜만에 듣습니다. 네. 네네. 자, 억순이 동네 그 숲 근처에다 컨테이너 소리방을 만들고 찾아온다는 부부들이 있죠. 예, 금슬 좋은 부부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우, 남편을 야호야 이렇게 부른다니까 그거 보는 억순이 속이 그냥 편하겠냐고요. 아니, 편하겠습니까? 껄쩍지근하죠. 네, 근데 소리도 같이 배운다는데. 네네. 복친 삼촌이 그러니까 아니 아직 장군은 우던한테 안 되면서 안 되니까 얼른 가자 그렇게 네. 하죠. 네. 억순이 동네에 컨테이너 소리방 3월이면 이제 문 열고 노래하는 소리가 들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이 시간 끝곡 전해드릴게요. 능계를 최인서의 태평서 연주로 함께합니다. 네, 이 시간 끝곡으로 능계 최인서의 태평서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눈이 많이 와서 예 오늘 쌀쌀하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저녁이면은 또 길이 미끄러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전운전들 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자, 상암골 상사디아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국악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화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